안녕하세요. 이만석의 생활역학 교실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이제 식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역학 공부를 할 때 제일 먼저 이제 접하는 글자가 식간입니다. 식간 오후에 있는 이 글자들이 이제 다 식간이죠. 보통 이제 식간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이제 갑, 을, 병, 정, 무기, 경신, 임계 뭐 그게 이제 식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제가 글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. 갑, 을, 병, 정, 무기, 경신, 임계 요게 이제 식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. 보통 이제 10 요 간자가 플러스 양기가 하늘까지 올라갔다 해가지고 이제 십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그래 요 글자들은 역학에서 우에 사용하는 글자들입니다. 지금 요 한번 사주를 한번 봐보십시오. 이렇게 딱 반을 잘라가지고 우에서 쓰는 글자 요게 요 있는 글자들이 아무리 많이 나타나도 결국 이 열 글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요 안에 들어가게 되죠. 그다음에 요 밑에 요 밑에 글자가 아무리 많이 나타나더라도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 수레 해가지고 12 글자입니다. 그래서 사주는 요 10간 이 열 글자하고 그다음에 자축 인묘 진성오미 신유 수레 해 가지고 12 글자하고 그러니까 열자 플러스 12 글자 가지고 이루어진 거죠. 그렇게 역학에서 사용하는 한자는 사실은 22자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와, 이거 한자 많아 가지고 내가 어떻게 공부해?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건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. 그리고 요경 10자, 12자 해가지고 22자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되는 거예요. 또 이것도 외우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. 매일 여러분들이 하루에 딱 10번씩만 써보세요. 이제 어떤 분들은 막 이걸 뭐 이렇게 하루 만에 다 외우려고 이제 막 용을 쓰고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 이 열 글자는 열자 12자는 그냥 몸으로 저절로 이렇게 싹 받아들이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 가지고 갑, 을, 병, 정, 무기, 경신, 임계 해 가지고 하루에 10번만 그것도 20번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. 그리고 또 뭐 30번 적을 필요도 전혀 없고 어떤 분들은 뭐 100번을 적어야 된다. 1000번을 적어야 된다 이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래서 하루에 내가 알든 모르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해가지고 10번만 소리내서 적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손에 붙어버립니다. 입에 붙어버리고 눈에 붙어버리고 몸에 딱 붙어버립니다. 이 글자가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간 이 글자만은 꼭 익히셔야 된다. 그것도 너무 어렵게 힘들게 익히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이렇게 이제 익히시면 되죠. 자, 근데 이제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. 이제 요 글자들이 실제 사주 보는데 거의 절반을 여러분들이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이제 보통 어느 분들이 막 그럽니다. 뭐 이거 저 사주는 도대체 뭘 가지고 이제 보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저는 사주를 볼 때 거의 육신 지난 시간에 배웠죠. 이제 거의 육신하고 그리고 요 이제 식간 요 두 개 가지고 거의 사주를 본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학 공부할 때 육신 공부 잘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또 요 식간 이 이제 식간 이야기를 이제 식간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이제 식간도 일정한 법칙에 의해 가지고 움직이게 되죠. 그래서 이제 식간론 또 요걸 식간은 이제 자연의 형상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물상론 요렇게 이야기도 하죠. 그래서 이게 같은 말입니다. 뭐 다른 말이 아니고 식간 이야기가 바로 물상이죠.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마치 그 드라마 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 형체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됩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글자를 매일 10자씩 쓰면서 그리고 또 식간이 뭐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하죠. 자,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? 자, 사주해 보십시오. 막 온데 식간이 나오죠. 여기도 보십시오.
왜 요괴는 갑을 병정무기 경신인 게 대운에서도 나오고 월운에서도 나오고 심지어 일진에서도 나옵니다. 하루 운세 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. 자, 요게 이제 저희들 그 만세력이죠. 이제 우리가 만드는 역학 프로그램입니다. 자,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일진을 보려고 그러면 여기 만세력을 보는 거예요. 자, 보십시오. 여기에 여기 보면 이제 2019년 10월 달 만세력을 보면 1일 날 임욕이 돼 있죠. 예.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제 실제 시간은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습니다. 여기에 이제 임신 이제 날짜 이름이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10월 1일, 10월 2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또 음력으로 9월 5일 이렇게 음력도 쓰지 않고 양력도 쓰지 않고 저희들은 이제 갑술 일이다. 을해 일이다, 병자 일이다, 청축 일이다, 무인 일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이제 요 글자를 씁니다. 여기에 계속 식간이라는 글자가 나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식간 이제 갑을 병력 무기 경신 인계 그다음에 밑에 12 지지 자축 임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 12 글자는 절대 피할 수 없다. 그래서 그걸 익히는데 용을 쓰면서 익히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루에 10번만 쓰세요. 11번도 쓸 필요 없습니다. 딱 10번 쓰고 멈춰야 됩니다. 딱 멈추고 또 그 다음날 또 10번 쓰고 멈추고 그 다음날 10번 쓰고 멈추고 그렇게 한 달만 해보십시오. 다 몸에 익히게 됩니다. 자, 일단 이제 이 식간 글자를 익히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럼 이 식간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또 공부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해? 자, 저희들이 저희들 그 350시간 전문가 학습 패키지에 보면 기초편이 있습니다. 기초편. 거기에 이제 여기 그 글자가 조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, 요거는 이제 요걸 여러분들이 보지 마시고, 이제 여기는 좀 설명이 좀 약하네요. 자, 이제 350시간 요 패키지 요 전체에 들어가 봤습니다. 여기에 보면, 식간론 기초반이라고 있습니다. 자, 요 부분이죠. 여기 아까 제가 요 초급반 들어가라 했는데 초급반은 들어가지 마십시오. 하지 말고 여기 7번에 보면 식간론 기초반이라고 요 돼 있죠. 요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상론 50강의. 요게 식간론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보시면 되죠. 자, 요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식간론 기초반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여기 들어가 보면 이제 식간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요 1강이 이제 식간론이 도대체 뭐며 이제 요 뭐라는 게 이제 여기에 1강 설명이 되어 있죠. 그다음에 이제 뭐 목에 대해서 그다음에 을목에 대해서 병, 정, 무 이제 기는 이제 무토나 기토나 뭐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는 뺐습니다. 그다음에 경금, 신금, 그다음 임수, 계수 해가지고 이제 갑을 병, 정 그리고 이제 이 무토 기토는 같은 토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약간 이제 복잡습니다. 그래서 요거 빼버리고 경금, 신금, 임수, 계수 이렇게 해가지고 식간론에 대해서 설명을 10시간 아주 자세하게 해놨습니다. 자,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어떤 건가 한번 보도록 하죠. 그래서 이 식간론이 여러분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호신입니다. 왜 사람들이 딱 출근을 했었을 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러면 요게 이제 익히다시만 요렇게 이제 그 식간이 뭐다는 걸 갖다가 설명을 강의를 해놨습니다. 예, 요렇게 해놓고 또 이제 요 두 번째 강의를 한번 보죠. 볼 필요 없이 늘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예, 요렇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. 그리고 갑목에 대해서 이제 갑목이 이제 어떻게 이제 내가 작용을 하는가 있는데 뭐 좀 하네 그걸 끝나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걸 자꾸 연습하십시오. 그래서 자, 요렇게 이제 제가 이제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이 경상도 표준말을 쓰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.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어떨 때는 이제 잘 모르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예. 참 차분해 보인다. 예. 요거는 이제 을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 놨죠. 요 병에 대해서 또 요렇게
이렇게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놨습니다. 그래서 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놨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다음에 무토기토, 뭐 경금신금, 뭐 임수계수 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.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오늘 공부 방법 식간론 이거는 역학 공부의 절반이다. 그러니까 식간론 공부만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역학 공부 절반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. 이 식간론은 이제 10개의 글자로 만들어져 있다. 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이 글자를 하루에 10번만 딱 쓰라는 겁니다. 10번만. 절대 11번도 적지 마십시오. 그러니까 11번, 12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하게 되면 일로 내 몸이 인식을 합니다. 근데 10번만 적게 되면 이건 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. 그래서 단 적을 때 소리내서 적어야 됩니다. 갑 하면서 적고, 을 하면서 적고, 병 하면서 적고,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서 이제 적어야 됩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저희들 그 350시간 전문가 학습 패키지 있죠. 요 이제 패키지에 여러분들 요 강의를 한 다섯 번 정도 들으세요. 한 번 가지고는 별로입니다. 한 번보다는 두 번, 두 번보다는 세 번, 세 번보다는 네 번, 네 번은 다섯 번 정도 들으면 아 식간에 대한 전반적인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습니다. 전체적으로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개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이제 물론 더 진도를 나갈 수도 있죠. 뒤에 이제 물상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많이 나가버리면 여러분들이 뒤에 막 혼란스럽고 헷갈립니다. 그래서 오늘은 요 식간론 강의한 거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차분하게 한번 그냥 알든 모르든 한번 그냥 듣고 넘어가는 거예요. 이제 처음부터 요 열 가지를 다 듣고 두 번째 또 처음부터까지 한번 다 듣고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그러다 보면 이 이제 식간론 글자도 여러분들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인계 이렇게 하루에 10번씩 적게 되고 요것도 뭐 이제 저기 다섯 번을 들으려고 그러면 실제 50번 들은 거하고 똑같죠. 요 한 개를 갖다가 처음부터까지 한번 다 듣고 또 다 듣고 다 듣고 다섯 번은 50번 들은 거하고 똑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알라고 하지 말고 역학은 기초가 제일 중요합니다. 특히 이 식간론은 기초 중에 기초고 절대 피할 수 없는 그런 기초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. 그러니까 차라리 진도를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이 식간론에 대한 기초력을 여러분들이 튼튼하게 하는 게 진도를 뭐 진도의 거의 뭐 70% 80%를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. 보통 이제 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해서 문제입니다. 막 쓸데없이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이제 이 사주에는 이제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죠. 그걸 이제 우리는 통하고 변한다 해가지고 이제 통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바로 통변을 공부합니다. 기초력도 없으면서 통변을 바로 공부하다 보니까 사주 풀이하다 보면 뭐 상생 상극시키고 형충 파해시키고 뭐 이러다 보면 쓸 그 용신이 하나도 없어요.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. 이 도대체 어디를 가지고 사주의 그 물꼬를 터야 되는지 모릅니다. 그게 보통 이제 그 너무 열심히 역학 공부를 하시는 분들의 그 함정이죠. 예.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 글자 익히는 것도 막 하루 만에 다 익혀야겠다 해가지고 막 뭐 손가락이 그저 관절염 생길 정도로 가발병정 해가지고 막 적을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. 그냥 하루에 10번씩 적어 나가다 보면 한 달 안에 다 저절로 몸에 외우게 되고 또 요 10개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다 보면 저절로 그러니까 다섯 번 처음부터까지 다섯 번만 들으면 몸에 체화가 됩니다. 이게 이제 식간론을 공부하는 가장 그 저는 빠른 방법이다. 그리고 정확한 방법이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식간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것도 무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 완전히 그 목소리에 힘을 주고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. 자,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